오늘 전국의 낮 평균 최고 기온은 31도라고 합니다.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이 코트 속이 선수들이 누비고 있는 순위 싸움, 그리고 코트 위의 열기 또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명지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팀당 16경기를 치르는 남녀 대학 농구리그, 어느덧 12경기씩을 치르면서 4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순위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맞붙는 두 팀도 순위표상에서 나란히 12위와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팀입니다. 현재까지의 순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위에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경기 동안 10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공동 3위 역시 단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입니다. 12경기를 치르면서 10승 2패, 승률 83.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팀이 4강을 형성하고 있고, 중위권으로는 성균관대학교가 5위, 6승 5패, 그리고 경희대학교와 상명대학교가 공동 6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8위, 한양대학교가 9위고요.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조선대학교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맞붙는 건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는 3승 9패 25%의 승률이고요. 명지대학교는 2승 10패에 16.67%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팀 가운데 8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팀의 경기가 혈전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 명지대학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 창단한 이 팀, 올해가 창단 50주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위표상에서는 11위에 랭크되어 있고, 역대 최고 기록도 2011년에 기록한 8위가 최고 기록입니다. 조금 더 높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명지대학교, 오늘 건국대학교를 잡고 오늘 승리를 한다면 8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패가 참 피하고 싶은 존재였을 텐데, 개막 이후에 7연전을 모두 패배로 장식을 했습니다. 뼈아픈 초반 7연패가 명지대학교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속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성적도 성적이지만 사실 주전들의 체력 안배가 많이 필요한 팀들입니다. 오늘도 정준수 선수, 김효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동현 선수와 같이 거의 풀타임을 뛰어주고 있는 이 세 선수들, 끝까지 힘을 내면서 마지막 남은 4경기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붙는 원정팀입니다. 건국대학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역대 창단 이후 2010년 남녀대학 농구리그가 남자대학 농구리그가 창단 이후에 2010년 4위, 11년에도 4위, 12년 9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부상 악령 때문인지 현재 아직까지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명지대학교를 잡아야만 하는 건국대고요. 지난 대회였죠. 이상백배, 제40회 이상백배 한일 남녀대학농구에서 차출이 됐던 건국대학교 이진욱 선수, 국가대표였습니다. 하지만 11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27년 만에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진욱은 이진욱이죠. 국가대표 이진욱답게 건국대학교를 더 높은 곳으로, 반드시 플레이오프로 끌고 가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은 짊어지고 있는 이진욱 선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상이 올해 건국대학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초반에 최진광 선수와 이진욱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주춤하다가 서현석 선수와 정경훈 선수마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행석 선수만이 고군분투했던 건국대학교, 하지만 오늘 경기에는 이 다섯 명의 선수가 나란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건국대학교, 남은 4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드라마틱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현주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는 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5번 달고 있는 우동현 선수가 가드, 7번에 가드 박주원, 22번에 센터 이동희, 23번에 주포 포워드 정준수, 24번에 캡틴 가드 김효순 선수가 김현주 감독 대행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동현, 정준수, 김효순 붙박이 주전들이 출전을 했고요. 박주원과 이동희 선수도 남은 자리를 메꿔주면서 오늘 5명의 선발 라인업이 건국대학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맞붙는 원정팀 건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가드 최진광,
5번에 가드 고행석, 6번에 센터 서현석, 7번에 포워드 정겨운, 31번에 가드 이진욱 선수입니다. 자, 이 라인업이 건국대학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진광 선수와 이진욱 선수가 시즌 초중반에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왔는데 지지난 경기부터 또 서현석 선수와 정기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다섯 명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결국엔 오늘로서야 찾아왔습니다. 베스트 라인업을 이끌고 찾아온 황준상 감독의 건국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맞아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창설해서 여덟 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남녀대학 농구리그 남자부죠. 학점 규정이 존재하면서 몇몇 학교는 평균 시학점 이상을 맞지 못한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일단 두 팀 상에서는 주전들의 공백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팀이 지금 다른 조에 속해 있습니다. A조에 속해 있는 명지대학교, 고려대, 한양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A조에 포함이 돼 있고, 건국대학교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조선대, 상명대와 함께 B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규정을 보면 같은 조와의 팀 경기는 홈과 어웨이 경기 두 경기를 치르고요. 다른 조와의 경기는 추첨을 통해서 한 경기를 치르면서 팀당 16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8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이르면서 8강, 6강,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이루어지는 리그 방식인데요. 현재 건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는 12경기씩을 치렀습니다. 13번째 경기를 맞고 있는데 두 팀이 올 시즌도 그렇고 3년간 정확히 3번밖에 맞붙지 못했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15년, 2016년에 한 번씩을 맞붙으면서 이전 1승 1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승리의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주심을 맡아주실 심판진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심에는 김도명 주심, 제1부심의 김병석 부심, 제2부심의 강중구 부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 이 주심이 프로농구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주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경기 두 팀 아주 깔끔한 플레이로 주심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순위를 한번 살펴보죠. 작년에 건국대학교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6위를 기록하면서 16경기 동안 7승 9패를 기록을 했고 8강 플레이오프에서 경희대학교를 누르고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중앙대학교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명지대학교도 작년에 역시 7연패 이후에 8번째 경기부터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5승 11패 9위에 머무르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작, 명지대 농구부 창단 50주년, 1967년 창단 이후에 명지대가 창단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한 해인 만큼 오늘 경기의 그 중요성을 이 팜플렛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수들이 코트 위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두 팀, 네, 명지대학교의 파란색 유니폼 그리고 초록색 줄무늬의 하얀색 유니폼이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건국대학교가 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이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쿼터 경기 점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권은 건국대학교가 잡았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스틸을 시도했던 명지대학교, 공격권은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최진광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정기훈이 받았고요. 이진욱, 국가대표 가드 이진욱이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고행석, 노루 패스로 안쪽으로 스텝백 슛,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 스틸 시도 실패했습니다. 최진광 단독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슈팅 동작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해킹 반칙이 있었던 명지대학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최진광의 자유투. 24번 김효순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최진광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진광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7년생인 최진광 선수 부상 복귀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선수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최진광의 자유투였습니다. 스코어 1대0. 명지대학교 공격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박주원, 이준욱의 마크, 탑에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정준수, 정준수가 돌파할 때 고행석의 반칙이었습니다. 고행석의 해킹 파울. 30초 만에 양 팀이 반칙을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김효순,
캡틴 김효순이 안쪽으로 열어줬고요. 정준수가 받습니다. 더블팀이 붙었네요. 박주원. 샷클락 5초 남았고요. 단독 돌파 이거 레이업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 박주원이 기록하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고행석 단독 돌파. 그러나 여기서 블락샷 리바운드 명지대학교. 초반부터 빠른 스피드를 살리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준수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우동현 돌아서면서 점프슛 그리고 골밑까지 두 점 들어갔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우동현의 득점. 스코어 4대1. 건국대학교가 빠른 농구를 지향을 한다면 명지대학교는 압박 농구를 지향을 합니다. 그 효과가 초반에 발휘되고 있는 명지대학교. 슈팅 실패했고요. 정준수가 잡아서 빠르게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1. 오른쪽 외곽으로 빼줬고요. 이준욱의 수비 우동현 탑에서 김효순 바운드 패스 이동희 김효순 쪽으로 열어줍니다. 샷클락 다시 한번 5초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우동현 그냥 점프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스틸 성공. 이진욱 빠르게 들고 올라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레이업까지 들어갑니다. 이진욱의 득점. 스코어 4대3. 한 점 차로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이진욱 역시 본인의 장기인 빠른 스피드로 레이업까지 성공시켰던 이진욱 선수였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공격 우동현 정준수 쪽으로 최진강이 찰싹 달라붙어서 수비를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반칙 최진강의 수비 반칙 정준수가 두 개의 반칙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팀파울 두 개. 김효순 우동현에게 정준수의 스크린 기본적으로 가드가 공을 잡으면 두 명이 달라붙고 있는 건국대학교. 김효순 라인을 밟았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로. 김효순의 실책 건국대학교 황준상 감독이 지켜보고 있었죠. 정확히 판단을 해줬습니다. 4대3 한 점 뒤져있는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진욱 먼 곳으로 열어줬고요.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명지대학교 이동희가 잡았고요. 앞쪽으로 정준수가 골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점 스코어 6대3. 정준수의 가벼운 몸놀림 초반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진광이 이진욱 쪽으로 이진욱과 최진광이 외곽에서 공격을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정겨운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서현석 부상에서 돌아온 서현석 포스트업 이후에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이었습니다. 24분에 김효순 선수 개인 반칙 두 개째 1쿼터 초반 3분째의 반칙 두 개를 범하고 있는 김효순 선수입니다. 이준욱이 바깥쪽으로 정겨운 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정겨운과 이진욱 그러나 공에 발이 맞으면서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준욱의 실책 박주원부터 시작됩니다. 박주원이 우동현에게 탑에서 우동현 정준수에게 서현석이 막하고 있죠. 스크린 걸어주고 우동현 다시 스텝백 정준수가 석점을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정준수의 석점포 스코어 9대3 6점 차를 벌리고 있는 정준수. 초반 흐름은 명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최진광 이진욱에게 앞쪽에 골밑에 서현석이 있었고요. 포스트업 이후에 돌아서면서 점프슛 뱅크슛으로 들어갔습니다. 9대5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서현석의 득점. 명지대학교의 반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동현 외곽으로 정준수가 벌려졌고요. 공 이어받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박주원 두 명 사이에서 여의치 않고요.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트래블링 반칙.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박주원이 고립되어 있었고 결국에 트래블링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수비 성공. 정경과 최진광, 최진광과 이준욱이 공을 나눠받았습니다. 최진광 앞쪽에 우동현의 마크 정겨운 고행석 스크린 걸어주고 두 명 사이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최진광이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꽂혔습니다. 스코어 9대8 한 점 차로 바짝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최진광이 석점포 수비를 앞에 두고 자신 있게 던진 볼이 그대로 림을 통과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격. 우동현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그리고 정준수의 득점까지 화려한 플레이. 다시 한번 앞서가는 명지대학교. 정준수가 7득점을 본인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11대8. 석점 뒤져있는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진욱 골밑 쪽으로 열어주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아무도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욱의 실책, 아쉬워하고 있는 이진욱의 표정. 이진욱 선수가 이상백배 대회를 다녀오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었던 이진욱 선수. 명지대학교 공격. 박주원, 정준수 오른쪽 외곽으로 빼줬고요. 김효순이 나와서 받아줬고 그대로 석점까지. 림에 튕겨 맞으면서 리바운드는 이진욱의 몫이었습니다. 최진광, 이진욱, 서현석의 스크린, 그리고 서현석 투맨 게임. 그러나 여기서 스틸 성공. 명지대학교 수비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그대로 단독 돌파 이후에 베이스라인까지 우동현이 정준수에게 열어줬습니다. 정준수 오른쪽으로 빼주고요. 이동희가 두 명 사이에서 여의치 않죠. 샷클락 10초 남았습니다. 김효순 다시 한번 정준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동현의 리바운드. 두 명 사이에서 슛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5분 지나고 있는 1쿼터 상황. 명지대학교가 끈기 있게 건국대학교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11대8 석점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 공격. 김효순이 받았고요.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김효순의 석점포. 스코어 14대8 6점 차. 초반 야투율이 굉장히 좋은 명지대학교 6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이진욱 오른쪽으로 또다시 호비 맞지 않았습니다. 연속 두 번의 턴오버. 이준욱이 뼈아픈 두 번의 턴오버. 그리고 명지대학교가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동현 김효순에게. 이동희 오른쪽에 박주원. 박주원 줄곧 찾죠. 샷클락은 5초. 박주원이 단독 돌파해서 레이업까지 두 점 올려놓습니다. 16대8 더블 스코어를 만드는 박주원의 득점. 그리고 황준상 감독의 작전 타임. 1쿼터 3분 32초 남은 상황에서 홈팬들의 이 열화 같은 응원에 힘입어 명지대학교가 더블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16대8에서 황준상 감독의 작전 타임. 건국대학교 한번 살펴보시죠. 건국대학교 개막전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게 두 번의 패배를 기록한 이후에 조선대를 잡고 그 이후에 또다시 3연패, 그리고 조선대를 잡고 그 후에 2연패 이후에 경희대학교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3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오늘 명지대학교의 경기 이후에 6월 1일에 성균관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드리고요. 6월 8일에는 고려대학교로 가서 경기를 가지고 마지막 6월 22일에 한양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한다면 7승 9패가 되면서 현재 순위표상으로는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국대학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경기에 승리가 필요한 건국대학교. 그리고 최근 4년간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했었기 때문에 황준상 감독의 눈높이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 초반에 뒤져있는 이 흐름을 황준상 감독이 빠른 작전 타임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수단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봐야겠고요.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지금 앞서 있는 흐름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16대8 8점 차의 리드를 뒤지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행석 선수, 캡틴 고행석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넘버 플레이를 펼칠 것 같죠. 이진욱 최진광 쪽으로 서현석의 스크린. 최진광이 단독 돌파 3명 더블 클러치. 그러나 슈팅 동작에서 반칙이었습니다. 자유투 2개 얻어내는 최진광. 정준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해맑게 웃으면서 귀엽게 항의를 해봤던 정준수 선수. 네, 최진광의 자유투.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이 선수가 자유투로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자유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1구 들어갑니다. 16대9 7점 차. 오늘 3개 던져서 2개를 성공했습니다. 최진광 선수 2구 준비합니다.
최진강의 2구도 들어갔습니다. 16대 10 6점 차. 귀중한 득점을 올리는 건국대학교 최진광. 명지대학교의 반격. 두 명 사이에서 최진광이 넘어졌는데 오펜스 파울. 우동현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있었고요. 그러나 공격권은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그 이전의 반칙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명지대학교로 이어지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홈팬 응원단인데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체육관에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거든요. 네, 좀 활기찬 분위기에서 응원을 이끌어주고 있는 명지대학교. 거기에 힘입어서 16대 8로 16대 10으로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공격권은 어느 쪽으로? 심판은 명지대학교를 요청을 했고요. 지금 건국대학교의 황준상 감독과 선수들은 항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공격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볼. 정준수 우동현에게. 우동현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이진욱. 이준욱이 공 잡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푸싱 파울. 박주원의 파울. 명지대학교도 팀펄 4개째. 이진욱 스틸 시도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진욱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16대 13 석점 차까지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그 주인공은 이진욱이었습니다. 과감한 스틸 시도 이후를 뺏어냈고 그 이후에 오픈 찬스를 확실하게 살렸던 이진욱. 이번에 명지대학교 투맨 게임 이동희의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그리고 스틸 성공 김효순. 거린 플레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리바운드 다툼. 공격권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기서 루스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31번 이준욱의 파울. 이제 양 팀이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4개씩의 파울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파울은 자유투로 이어지겠죠. 고행석을 빼주고요. 전태현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최영욱 선수를 투입을 했군요. 16대 13 석점차까지 쫓긴 명지대학교. 정준수가 돌아섰고 두 명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더블팀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여기서 여의치 않았고요. 또다시 파울. 자 이젠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준수의 자유투. 주포 정준수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1995년생 4학년 선수고요. 193cm 윙스팬 195cm 자유투 1구 뱅크슛으로 들어갔습니다. 17대 13 넉점 차. 2구 준비하는 정준수. 2구도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18대 13. 양팀이 동시에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태현 선수가 들어오고요. 명지대학교는 3번에 이도현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번에 정희엽 선수가 들어왔군요. 박주원 선수가 빠지고 정희엽 선수가 들어왔던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는 전태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진욱 1분 49초 남은 상황 외곽으로 빼줍니다. 최진광 교체에 들어온 정희엽이 달라붙었고요. 최진강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서현석 나 공을 놓쳤어요. 정준수가 빼냈고 빠르게 본인의 단독 돌파. 그러나 수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정희엽. 정희엽이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정준수와 이어받고 다시 한번 정희엽. 이동희에게. 이동희의 점프슛 들어갑니다. 뱅크슛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20대 13.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의 반격. 최진광 이진욱에게. 서현석이 빠져있는 건국대학교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준수. 김효순이 정희엽에게. 우동현 정희엽에게. 정희엽과 우동현이 나눠받았고요. 정희엽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동희 다시 한번 정희엽. 본인이 직접 점프슛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영욱. 앞쪽으로 최진광. 골 밑에 서현석 있고요. 정교훈이 빠져있는 외곽. 이 선수가 책임집니다. 전태현의 득점.
라인을 밟고 던졌기 때문에 두 점 수술이 인정이 됐습니다. 20대 15. 이제 남은 시간은 25초 남았습니다. 샷클락은 13초 남아있는 명지대학교 정준수 돌파. 두 명 사이 여의치 않죠. 외곽으로 길게 빼줍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골 밑으로 이동희의 득점. 스코어 22대 15, 7점 차. 건국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욱 샷클락 3초 남았고요. 2초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1쿼터 22대 18로 넉 점 차로 명지대학교가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진욱 선수의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지금 화면으로 이진욱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명지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경기 1쿼터 22대 18로 명지대학교가 넉점을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쿼터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명지대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준수 선수가 9득점, 이동희 선수가 6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최진광 선수가 6득점, 이진욱 선수가 8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울을 한번 살펴보시죠. 파울 같은 경우에는 우동현 선수가 하나, 박주원 선수가 하나를 기록을 했군요. 박주원 선수가 하나, 정준수 선수가 하나, 김효순 선수가 두 개를 기록을 했고요. 건국대학교는 최진광 선수가 하나, 그리고 고행석 선수가 하나, 정교훈 선수가 두 개의 파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욱 선수가 파울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김효순 선수의 볼로 2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넉점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 공격. 김효순이 앞쪽에 정희엽에게 연결해줬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정준수 다시 한번 정희엽 이어받고 정희엽 다시 공 살려냈습니다. 이동희의 스크린 더블팀 바운드 패스 정준수 샷클락 10초 남았고요. 외곽에서 빠르게 그리고 점프슛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희엽 김효순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서현석의 몫이었습니다. 큰 키로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이진욱 최진광에게 정기훈이 빠져있는 건국대학교. 그리고 골 밑에서 다시 한번 서현석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동희가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이어갑니다. 우동현 최영욱과 전태현이 들어와있는 건국대학교. 바운드 패스 그리고 정준수의 골밑 득점까지. 2쿼터 첫 득점은 정준수의 몫이었습니다. 스코어 24대 18, 6점 차. 1분여 동안 양 팀이 빠르게 공격권을 이어 가져가 봤던 흐름이었고요. 결국에 정준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진욱 앞쪽에 정희영과의 매치업 최진광. 최진광이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동희 김효순 정희엽에게 빠져나온 이동희 다시 한번 우동현을 받습니다. 우동현 선수들 움직여주죠. 줄 곧 찾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만지면서 약속된 플레이를 주문했던 우동현 그대로 본인이 점프시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준수의 리바운드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효순의 오픈 찬스 석점 짧았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반격 이진욱 본인이 직접 앞쪽으로 연결해줬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 살려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진욱 외곽의 오픈 찬스 최진광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최진광의 석점포 24대 21. 다시 한번 석점 차로 추격하는 건국대학교.
우동현.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최진광. 점수차를 석점 차로 좁혀놨습니다. 정준수 투맨 게임 이후에 본인이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 21번의 전태훈 선수의 개인 파울 첫 번째 파울이었습니다. 자,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는 황준상 감독. 네, 정교훈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죠. 자, 또 투샷이 주어집니다. 정준수의 자유투. 자, 또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교훈 선수가 들어왔고 전태현 선수가 빠진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또 2구 준비하는 정준수. 스코어는 24-21.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 귀중한 자유투 두 개를 놓치는 정준수. 반드시 리드를 지켜야 하는 명지대학교. 스크린 걸어줬고요. 이진욱. 최용욱이 옆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샷클락은 4초 남았고요. 바깥쪽으로 빼주고 라인 밟고 두 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효순. 정의협이 빠르게.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오늘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빠르게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 데인마크를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바운드 패스 이후에 정의협의 두 점 슛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6-21. 5점 차. 이진욱. 왼쪽 외곽으로 최진광이 받았고요. 최진광이 다시 한번 이진욱 쪽으로 빼줬습니다. 이번엔 왼쪽 오픈 찬스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정교훈의 득점. 다시 한번 석점 차. 26-23. 라인을 밟고 던졌다는 판정 두 점으로 인정됐습니다. 정교훈의 두 점 슛. 오른쪽에서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패스. 아무도 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명지대학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수 교체. 24번에 김효순 선수가 빠지고요. 11번에 임정원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역시 건국대학교도 고행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최영욱 선수가 빠졌습니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정준수. 여의치 않았고요. 정의협. 샷클락 1초 남았고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24초를 마무리 짓는 버저와 함께 우동현의 득점. 29-23 6점 차. 이진욱 살짝 미끄러졌고요. 여기서 턴오버. 왼쪽 다시 한번 우동현. 이번엔 오른쪽에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여기서 반칙. 우동현이 반칙을 인정을 했습니다. 개인 반칙 첫 번째 반칙. 이번엔 김현주 감독 대행의 작전 타협입니다. 29-23 6점 차로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 김현주 감독 대행이 작전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3월 15일 개막 이후에 4월 14일인 단국대학교 경기까지 7연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4월 27일이었죠. 이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양대학교의 경기에서 93-8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김현주 감독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인터뷰를 했었고요. 역시 정준수 선수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메시지를 전했던 그날 경기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게 패배를 당했고요. 조선대학교에게 5월 12일 98-6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지난 경기였죠. 굉장히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 67-64 석점차로 패배를 하면서 현재 2승 10패 승률 16.67%로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1쿼터부터 지금까지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요. 29-23 6점차로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 지금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죠. 자, 선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진광, 정겨운, 고행석 선수가 들어왔고요. 서현석, 최용국 선수가 빠져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정의엽, 그리고 우동현, 이동희, 정준수, 임정원 선수가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최진광, 다시 한번 고행석, 이번엔 이진욱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이미 뱉어냅니다.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정준수의 파울이 인정이 됐습니다. 정준수의 푸싱 파울. 개인 반칙 두 개째.
팀 파울 두 개째. 최진광, 이진욱 쪽으로 열어줬습니다. 2쿼터도 이제 5분여가 남은 상황. 이진욱 오른쪽 외곽. 최진강 페인트 동작 이후에 왼쪽 외곽으로. 4초 남았습니다. 3초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샷클락 1초 종료와 함께 들어갑니다. 서현석의 득점. 29대 25 넉점 차. 정이엽 오른쪽으로 빼주죠. 다시 한번 안쪽으로 정준수. 두 명 사이 더블팀이 붙었어요. 트랩 디펜스 그리고 트래블링. 어쩔 수 없는 선택. 건국대학교의 수비 성공. 정준수가 고립되어 있었고 이 틈을 놓치지 않았던 건국대학교. 그리고 실책을 이끌어냈습니다. 29대 25 넉점 차. 점수 차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욱 오른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최진광 고행석이 받았고요. 이번엔 왼쪽 외곽 오픈 찬스. 두 명 사이에서 점프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진욱. 중간에 스틸 시도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진욱 노룩 패스로 정겨운을 받고요. 정겨운의 득점. 29대 27 야금야금 좁혀왔던 점수 이제 두 점 차입니다. 명지대학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바운드 패스 간신히 살려냈고요. 정이엽에게 우동현. 우동현 줄 꽂혔습니다. 샤클락 다시 한번 8초 왼쪽 외곽 정이엽 바로 이어주고요. 임정헌이 그대로 던집니다. 튕겨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이진욱. 동점 찬스. 고행석 캡틴 고행석 선수고요. 오른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최진광이 석점 그대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준수 리바운드 빠르게 정이엽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이업까지 속공 성공. 명지대학교 득점. 31대 27 넉점 차. 이진욱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빼주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정준수. 바운드 패스로 빠져나왔고 아웃넘버 상황. 앞쪽으로 정이엽을 봤어요. 정이엽의 두 점 뒤쪽에서 블락샷. 최진광 이번엔 건국대학교의 찬스. 이진욱이 두 점까지. 코 뜰 새 없이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양팀. 이제 스코어는 31대 29 두 점 차입니다. 우동현이 조율을 하고 있죠. 오른쪽 정준수. 정겨운의 수비. 정준수가 공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3명이 달라붙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빼줍니다만 아무도 받아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최진광이 올려놓으면서 오늘 경기 다시 한번 게임 리셋. 31대 31 동점이 됩니다. 2쿼터 다시 시작하는 양팀. 정이엽 앞쪽으로 이동희 정준수가 그대로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동점은 허용하되 역전은 안된다. 정준수의 석점포. 그리고 선수교체. 선수교체와 함께 타임아웃까지 불렀던 김현주 감독 대행. 34대 31 석점차에서 김현주 감독 대행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김현주 감독 대행. 자, 2쿼터 이제 2분 24초 남았는데요. 31대 31 동점을 허용했습니다만 정준수 선수가 또 석점슛 능력이 있었죠. 자신있게 던졌고 34대 31을 만들었습니다. 자, 1쿼터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바운드 기록을 살펴보죠. 우동현이 2개 그리고 이동희가 3개 정준수가 2개를 기록을 했고요. 정기훈이 2개 최영욱이 2개 그리고 이진욱 선수마저 리바운드를 두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투 성공률을 보면요 명지대학교가 확실히 앞서 있어요. 12개 던져서 7개 58%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7개 던져서 3개 43%고요 석점슛은 정준수와 김효순이 한 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5개 던져서 2개 기록해서 40%.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이진욱이 2개 던져서 모두 들어갔고요. 최진강이 2개 던져서 하나 그래서 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네요. 우동현 선수가 5개 그리고 최진광 선수가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확실하게 빠르게 공격을 이어주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최진광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정준수 선수라고 저희가 요점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타임아웃이 끝났고 남은 2분 24초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양팀이 코트를 다시 한번 밟고 있습니다.
3점 슛을 기록했던 정주수 선수의 모습이 보였고요. 석점 뒤져 있는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진욱부터 시작됩니다. 이진욱, 전태현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와 있죠. 정경원 선수가 빠져있는 건국대학교. 전태현이 석점 던졌습니다만 짧았습니다. 빠르게 이어갑니다. 왼쪽으로 정의업을 봤어요. 정의업이 골밑까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상대 장신 사이로 비좁게 들어가서 골밑까지 득점까지 성공했던 정의업. 스코어 36-31. 임정원의 패스가 주요했죠.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후행석 캡틴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캡틴의 위엄 이제 두 점 차입니다. 36-34. 넘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우동현. 오른쪽으로 임정헌. 다시 한번 정의엽 그대로 던집니다. 정준수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임정헌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 정준수 탑으로. 샤클락은 8초. 서현석의 방어. 서현석의 블로킹 파울. 서현석 선수의 신장이 2m입니다 이 높은 키와 등치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명지대학교의 공격 36-34. 두 점차. 아직까지 오늘 경기 리드를 뺏기지 않았던 명지대학교. 베이스라인 근처,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서현석의 푸싱 파울. 날쌘돌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의엽. 36-34. 굳은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코치진. 자, 두 명 사이 우동현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이진욱의 해킹 파울이 나왔군요. 자, 지금 과정에서 파울을 3개씩이나 범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팀 파울 4개째. 이제 파울 하나면 상대에게 자유투를 주어집니다. 36-34. 두 점차. 정의엽 우동현에게. 정준수 탑에서 줄곧 찼죠. 왼쪽으로 이동희. 두 명 사이 정의엽. 그리고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정의엽. 이제 30초 남은 상황. 임정원의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또다시 파울. 21번의 전태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까지. 1분 30초만에 파울이 무더기로 3개가 나왔습니다. 이동희의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36-34. 두 점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 자유투 투샷. 1구 준비합니다. 2학년 학생인 이동희 선수.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93cm 안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선수들. 이동희의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7-34. 석점차. 이제 30초를 활용해야 하는 두 팀. 건국대학교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진욱 서현석. 이진욱 왼쪽으로 최진광이 그대로 지체 없이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은 어느 쪽으로? 명지대학교의 볼. 마지막에 전태훈을 맞고 나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체. 최영욱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태현을 빼주고 있는 황준상 감독. 자, 마지막 원샷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보이죠. 명지대학교 18초 남았습니다. 16초 샷클락은 멎었습니다. 10초 남은 상황. 우동현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공 뺏기면 안되겠죠. 두 명 사이 루즈볼. 어떤 선수가 따낼까요? 그러나 최영욱의 반칙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 귀중한 자유투 두 개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이동희가 다시 한번 자유투 준비합니다. 5점 차까지 벌릴 수 있는 상황. 4.8초 남았죠. 앞선 자유투에선 1구 실패, 2구 성공했던 이동희.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가죠. 2구를 성공할까요?
37대 34 석점 차.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이동희. 2구는 들어갔습니다. 38대 34 이제 4.8초 남았습니다. 한국대학교 마지막 선택은 어느 쪽으로? 고행석. 두 명 사이 잡아내지 못했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행석이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2쿼터 경기 38대 34 넉점 차로 명지대학교가 앞서면서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깐 휴식을 갖고 후반전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명지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전반전 경기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38대 34 넉점 차로 명지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2점 슛 성공률 명지대학교가 21개 던져서 11개 들어갔고요. 52% 건국대학교가 17개 던져서 8개 47%입니다. 석점 슛 성공률 명지대학교가 12개 던져서 4개 33% 건국대학교가 역시 12개 던져서 5개 4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는 명지대학교가 이동희 선수와 정준수 선수가 각각 4개 던져서 2개 정확히 5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이것도 기록이네요. 최진광 선수만이 자유투를 던졌습니다. 4개 던져서 3개 성공 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명지대학교가 17개 이동희 선수가 7개 정준수 선수가 6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14개입니다. 거의 모든 선수가 고른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만 이진욱 선수가 4개를 기록을 하면서 외곽에서도 슛을 던지고 리바운드까지 참여했던 모습입니다. 자, 어시스트는 명지대학교가 10개 그 와중에 우동현 선수가 무려 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스틸은 명지대학교가 5개 임정원 선수가 2개 정준수 선수가 하나 김효순 선수가 2개를 기록을 했고요. 건국대학교는 최진광 선수 고행석 선수가 하나군요. 고행석 선수와 이진욱 선수가 하나씩을 기록을 하면서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블락샷은 명지대학교가 우동현 선수가 하나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최진광 선수가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울 한번 살펴보시죠. 파울은 우동현 선수가 하나 그리고 박주원 선수가 하나 정준수가 2개 김효순 선수가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최진광이 하나 그리고 고행석 하나 서현석 2개 정겨운 2개 최영욱 하나 전태현 2개 이진욱 2개 아직까지 파울에 위험이 있는 선수들은 없습니다만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거의 모든 선수가 파울에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접전으로 빠져들 때 이 파울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최근 맞대결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양 팀이 2015년부터 2016년 두 경기밖에 갖지 않았었거든요. 2015년 9월 3일에는 명지대학교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건국대학교가 74대 57 17점 차로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30일에는 역시 명지대학교의 홈에서 86대 65로 명지대학교가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서 양 팀이 물러설 수 없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전 1승 1패 호각세 양 팀이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를 밟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명지대학교가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건국대학교와 승률이 똑같아집니다. 3승 10패를 기록하면서 공동 10위가 됩니다. 한양대학교의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공동 10위가 되면서 8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이 순위 싸움을 더욱더 혼전상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반면 건국대학교가 승리를 하면 건국대학교는 8위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팀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엔 이른 시간대입니다. 3쿼터 4쿼터 20분이 남아있는 상황 38대 34 넉점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가 이번엔 화면 왼쪽에서 공격을 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진욱 선수부터 3쿼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죠. 이진욱 그리고 고행석의 모습이 보였고요. 왼쪽에 최진강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 서현석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영욱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자, 22분에 이동희 선수가 파울이 있었고요. 개인 파울 첫 번째 파울입니다. 이동희 그러나 슈팅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서현석의 자유투 반면에 명지대학교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 선수가 그대로 나왔고요. 우동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박주원 선수가 들어왔군요. 임정원 선수와 정희엽 선수가 빠졌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자, 2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8대 36이 됐습니다. 1구와 2구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3쿼터 첫 번째 득점 서현석 선수가 자유투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차 그리고 여기서 파울. 어떤 선수의 파울이죠? 해킹 파울이 났습니다. 우동현이 돌파할 때 11번 달고 있는 최용욱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격. 우동현 왼쪽으로 빼줍니다. 왼쪽 외곽에서 정준수 바운드 패스로 우동현. 외곽에 더블팀이 붙었고요. 투맨 게임 정준수 받았고 그러나 서현석이 골 다툼 조금은 과열되는 경기 양상.
서현석이 그러나 일으켜주면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서현석의 파울. 서현석 개인 파울 3개째. 자, 이 선수 2m의 이 선수가 이제 파울이 점점 불안해지죠. 결국 파울 트러블에 걸린 팀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후반 흐름입니다. 38대 36 두 점차. 박주원. 역시 건국대학교는 더블팀으로 응수하고 있어요. 정준수 골밑에서 3명 사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바운드 이후에 박주원의 뱅크슛 들어갔습니다. 40대 36 넉점 차를 만드는 박주원. 건국대학교 공격 최영욱, 최진광. 앞쪽에 김효순이 붙었고요. 외곽에서 다시 한번 최진광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이동희가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바운드 패스 정준수. 그러나 발에 맞으면서 턴오버. 오늘 경기 어시스트 왕 우동현이 택배를 배달했습니다만 정준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최진광. 다시 한번 최진광. 뒤쪽에 고행석이 이진욱에게. 이진욱 먼 곳으로 점프 패스. 이진욱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우동현. 앞쪽으로 열어줍니다. 김효순. 우동현 왼쪽 정준수. 정준수 두 명 사이 세 명까지 달라붙죠. 그대로 레이업까지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진욱. 빠르게 이어갑니다. 이진욱 단독 돌파 이후에 득점까지. 그리고 반칙. 국가대표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대 38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이진욱. 우동현의 파울. 석점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이진욱. 40대 38 한 점차까지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욱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동희.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던 국가대표 이진욱. 점수탈 두 점차까지 좁혀놨습니다. 우동현. 정준수가 나와서 받아줬고요. 다시 한번 우동현 바운드 패스 정준수 투맨 게임. 외곽으로 벌려줍니다. 한 명 제치고 그대로 점프 슛까지 들어갔습니다. 두 점 성공. 박주원의 득점. 42대 38 넉점 차. 명지대학교 응원단들의 화려한 응원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진광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스틸 성공. 정효순. 김효순 선수였죠. 루즈볼 어떤 선수가 가져갈까요? 건국대학교가 살려냈습니다. 최진광 뒤쪽으로 빼줍니다만 여의치 않았어요. 공 살려냈습니다. 이진욱 왼쪽 오픈 찬스. 최진광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 이진욱 골 밑으로 내줬고요. 그러나 반칙. 정준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서현석이 잡을 때 정준수의 개인 파울 3개째. 정준수도 이제 파울이 위험해졌어요. 아무래도 서현석 선수를 막기 위한 방책이 그것밖에 없어 보였던 정준수 선수였습니다. 포스트업 이후에 두 점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명지대학교. 이동희 앞쪽에 최영욱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동희 두 명 사이 우동현에게 빼주고요. 왼쪽 외곽 오픈 찬스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이진욱. 그날 루즈볼 상황에서 5번의 우동현 선수의 블로킹 파울이었습니다. 진로를 차단했다는 심판의 판정. 우동현도 개인 파울 3개째. 이진욱의 스피드 결국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명지대학교 6분 남은 상황에서 팀 파울에 걸려있습니다. 파울 조심해야겠죠. 32대 38 넉점차. 오른쪽 외곽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서현석. 커리 플레이 덩크슛까지 시도해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학리그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덩크슛을 시도했던 서현석. 이진욱 두 명 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석의 부패 플레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투율이 떨어지는 건국대학교. 정준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득점
확실하게 마무리해 놓습니다. 44대 38. 이런 상황이면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힘이 빠지죠. 세 번의 연속된 공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속공을 내줬었는데요. 전열을 가다듬어야겠죠. 고행석 뒤쪽으로 빼줍니다. 최진강이 받았고요. 본인이 단독 돌파 더블 클러치까지 최진강의 득점. 44대 40 넉점차. 막상 마카의 흐름. 우동현 왼쪽 외곽 오픈 찬스 석점 던져봅니다. 꽂혔습니다. 박주현의 석점포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47대 40. 이진욱 바운드 패스로 최진강을 받고요. 열심히 북을 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홈팬들. 스틸 성공 김효순. 자 우동현이 돌파할 때 넘어졌는데요. 왼쪽에서 골밑 들어갑니다. 49대 49점 차. 결국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황준삼 감독. 자 명지대학교의 후반 이 기세가 무섭네요. 49대 49점 차까지 벌려지고 있습니다. 자 1, 2쿼터 전반전 기록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득점 분포가 명지대학교는 확실히 정준수 선수와 정희엽 선수 그리고 이동희 선수가 주 득점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3쿼터 흐름을 보면 방금 보셨듯이 박주원 선수의 석점포 그리고 레이업까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건국대학교는 전체적으로 고른 득점 분포 속에 최진광과 이진욱 가드라인이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도 이진욱 선수가 4개를 기록한 걸 보면 이진욱과 최진광이 그만큼 많이 뛰어지고 있던 건국대학교고요. 골밑에서의 포스플레이가 조금은 여의치 않았던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쿼터 5분 남은 상황에서 49대 40.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는 8점 차였는데요. 지금 현재 49대 49점 차 오늘 경기의 최다 점수 차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 건국대학교의 볼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팀파울 4개 걸려있고요. 건국대학교는 팀파울 2개입니다. 파울을 조심해야 되는 명지대학교. 3번에 이상훈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던 건국대학교 흐름을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 2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동희 박주원이 잡아냈고요. 우동현 정준수와 김효순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진강과 이진욱이 수비하고 있고요. 교체 들어온 이상훈이 달라붙습니다. 골 밑에는 서현석과 정기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행석이 빠져있고요. 리바운드는 교체 들어온 선수들이 잡아냈고요. 빠르게 이어갑니다. 이상훈 골 밑까지 서현석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우동현 빠르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칙. 최진강의 반칙. 최진강 개펄 두 개째. 조금만 늦었던 타이밍이면 테크니컬 파울까지 나올 수 있었던 속공 찬스였어요. 최진강의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정준수 오른쪽 외곽으로 우동현 나와서 받아줍니다. 김효순 최진강의 타이트한 수비. 샷클락 5초 남았고요. 왼쪽으로 빼줍니다. 정준수 오픈 찬스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어떤 선수가 그대로 풋백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앞쪽으로 빼줍니다. 이진욱 빠르게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스피드를 살린 이진욱의 득점. 스코어 49대 42 7점차. 고행석과 전태현 최영욱이 빠져있고 이상훈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온 건국대학교 스피드를 살려보겠다는 얘기죠. 49대 42 7점차. 박주원 바운드 패스로 우동현 다시 한번 박주원 정준수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정준수 투맨 게임 외곽으로 나와주고요. 샷클락 5초 남았죠. 정준수 트래블링 파울. 자 오늘 경기만 두 개째 트래블링 파울. 정준수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고전하고 있는 정준수 상대 트랩 디펜스를 막을 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욱 교체 들어온 이상훈 왼쪽으로 빼줍니다. 정기훈이 스틸 시도해봤고요. 다시 한번 최진광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동희
우동현 빠르게 앞쪽으로. 박주원 이동희 쪽으로. 박주원 샷클락 10초. 박주원 두 명 사이. 자 여기서 이동희의 득점. 박주원과의 호흡. 바운드 패스로 공간을 열어줬고 이동희가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51대 42. 9점 차 상대 허를 찔렀던 공격 패턴. 이번엔 건국대학교의 반격. 최진강이 그대로 쏩니다. 블락샷 성공했고요. 서연석 고군분투 골 밑에서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주원 아웃노버 상황. 공격 3명 수비 1명. 그러나 수비 1명이 이기나요? 공 살려냈습니다. 정준수 뒤쪽으로 빼줍니다. 박주원 수비 다 들어왔고요. 이준욱이 3명을 막아냈습니다. 우동현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 최진광 빠르게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진욱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점프슛까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준수의 리바운드 빠른 속공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이동희의 득점. 점수차는 11점 차. 폭풍 같은 흐름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엔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11점 차 반전이 필요해보는 건국대학교. 최진강 뒤쪽으로 이번엔 오른쪽 외곽입니다. 이성훈 이진욱 최진광 가드 3인방의 플레이 석점 슛을 만들어냅니다. 53대 45 최진강의 석점포. 자칫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던 흐름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53대 45 8점 차. 우동현 임정원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고요. 외곽 왼쪽으로 빼줍니다. 박주원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그리고 여기서 스틸 성공. 공 다시 빼냈습니다. 이상훈 오른쪽 외곽에서 이번엔 최진광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팀인 성공. 서연석의 득점. 53대 47 6점 차. 자 6점 차까지 좁힌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있었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현주 감독 대행의 타임아웃. 적절한 때에 잘 끊어주셨죠. 55.3초 남은 3쿼터 상황. 11점 차까지 벌려졌던 점수 차가 6점 차까지 쫓겼기 때문에 김현주 감독 대행으로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 번쯤 끊어줄 필요가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역대 리그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 초대 대회 때 중앙대가 우승을 했고요. 준우승은 경희대. 2011년 12년 경희대 이관왕. 그리고 13, 14, 15 3연패 고려대. 16년도에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MVP가 천기범 선수였고요. 정규 MVP는 이정윤 선수였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에서 열심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었고요. 2015년 챔프 MVP는 강상재 선수였고요. 2014년 챔프 MVP는 이승현. 2013년은 이종현. 2012년은 김종규 선수였습니다. 네, 프로들의 정말 지금 열심히 맹활약해주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대학리그를 거쳤고요. 그 대학리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리그의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경기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53대 47 6점 차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의 공격. 이제 3쿼터 남은 시간도 50초 남았습니다. 우동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임정헌이 들어와 있네요. 이동희 돌파에 들어갈 때 수비 맞고 빠졌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박주원이 공격합니다. 바운드 패스로 우동현을 직접 받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앞쪽으로 빼줍니다. 이진욱 빠르게 왼쪽 최진광이 석점 던져봅니다. 적중합니다. 53대 50 이제 점수차는 단 석점 차입니다. 최진광이 있었군요. 석점 플레이 쫓기는 명지대학교. 17초 남았습니다. 샤클락은 10초 돌파 과정에서 파울. 전태현의 파울이었습니다. 정엽이 돌파할 때 파울. 정준수와 김효순이 빠져있는 건국대학교. 이동희
샷클락과 게임클락이 모두 똑같습니다. 9초 남았습니다. 골 밑에서 박주원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박주원 왼쪽으로 빼줍니다. 3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던져봤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정유업이 2점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쿼터 53대 50 건국대학교가 많이 쫓아왔습니다. 석점 차로 뒤져있는 상황. 마지막 4쿼터 흐름이 재밌어지는 경기 상황.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경기 들어가고요. 저희는 3쿼터와 4쿼터 사이에서 역대까지의 지금까지의 양팀의 경기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리그 12경기를 치르면서 양팀이 기록해온 기록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두 팀이 12경기씩 치렀고 평균 득점이 오히려 명지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74.5점, 건국대학교가 62.33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점 슛 성공률은 명지대학교가 47.98%, 거의 50% 육박을 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40.53%입니다. 석점 슛 성공률도 명지대학교가 30.26%, 건국대학교가 22.0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유투 성공률은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비슷합니다. 7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도 38개로 비슷합니다. 어시스트를 보시면 명지대학교가 조금 많고요. 스틸도 조금 많습니다. 블락샷은 건국대학교가 조금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쿼터부터 3쿼터까지의 경기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명지대학교를 한번 보시면요. 정희업 선수가 9득점, 박주원 선수가 13득점, 정준수 16득점, 이동희 선수가 12득점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최진광이 19득점, 이진욱이 14득점, 서현석이 8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울을 한번 살펴보죠. 우동현이 3개, 박주원이 하나, 이동희가 하나, 정준수가 3개, 김효순이 2개고요. 최진광 2개, 고행석 하나, 서현석 3개, 정겨운 2개, 최영욱 2개, 전태현 3개, 이진욱 2개의 파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쿼터 석점 남은 상황, 속단할 수 없는 경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주원 선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석점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 오늘 경기 내내 앞서 있었던 명지대학교, 끝까지 이 리드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경기 내내 뒤져 있었던 건국대학교 마지막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 이제 남은 10분 동안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주원이 우동현에게, 임정원 들어와 있고요. 정준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혜미 빠져 있습니다. 더블팀이 붙었죠. 앞쪽으로 빼줍니다. 이동희 골 밑에서 2점 올려놓습니다. 확실하게 성공시킵니다. 이동희의 득점. 건국대학교의 반격. 이상훈이 들어와 있고요. 정기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최진광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이진욱 받고요. 정기원이 2점 들어갔습니다. 서현석이 빠지고 정태현 선수가 들어와 있는 건국대학교. 정기원의 2점 슛. 다시 한번 2점 차. 55대 52. 뒤쪽으로 빼줍니다. 박주원 두 명 사이 빠르게 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골 밑을 봤어요. 임정원의 득점. 임정원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득점입니다. 57대 52, 5점 차. 최진광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최진광의 득점.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 21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최진광. 우동현 골밑을 받고요. 정준수 속공 성공했습니다. 스피디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죠. 전태현 베이스라인 근처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전태현 본인이 마무리합니다. 전태현 득점. 59대 56, 양보할 수 없는 흐름. 우동현, 그만큼 이 경기장의 관중들의 응원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3번의 이상훈의 반칙. 자, 전태현을 빼주고 최용욱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격. 박주원 오른쪽 임정원을 받고요. 자, 트래블링 반칙. 이 중요한 흐름에서 또다시 트래블링이에요. 저 자리에서 아까 3쿼터에 정준수 선수가 한번 기록을 했었거든요. 임정원의 트래블링. 건국대학교 이제 석점 차인데요. 석점 슛 한 방이면 동점입니다. 오늘 최진강 선수가 4개를 성공했거든요.
손맛이 좋은 최진광 외곽으로 빠져주죠. 우동인이 막하고 있습니다. 더블팀 공 뺏기나요? 살려냈습니다. 정준수와 최진광의 골다툼.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양보할 수 없는 승부. 석점 차입니다. 공격 한 번이면 역전 동점까지 가능한 시간대. 그리고 점수차. 플레이오프를 향한 양 팀의 혈투. 이제 7분 52초 남았습니다. 이상훈 바운드 패스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명지대학교 정준수. 아웃넘버 상황 정준수가 단독 돌파 그리고 두 점까지 올려놓습니다. 정준수의 득점 20득점을 기어이 채우고 마는 정준수. 스코어 61대 56 5점 차. 이진욱 돌아서면서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준수의 리바운드. 정준수는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더블 더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동현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더블팀이 붙었어요. 여의치 않았고요. 빼줍니다. 속공 건국대 역시 아웃넘버 상황. 최진강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석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정준수의 파울. 정준수는 파울이 4개째군요.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자, 이상훈이 빠지고 서현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도 김효순 선수가 들어가고요. 임정은 선수가 빠졌습니다. 자, 최진광의 자유투.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득점.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22득점째. 자, 이제 정준수 선수, 명지대학교의 정준수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파울 관리해야겠죠. 정준수 선수가 빠지면 경기 막판 주득점원을 잃고 경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최진강이 자유투 2군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김효순이 빼냈습니다. 캡틴 김효순. 박주원. 이제 7분 남은 상황. 왼쪽으로 빼줍니다. 정준수 김효순. 다시 한번 정준수 투맨 게임. 외곽으로 박주원 열렸습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진광이 잡아냅니다. 이진욱 쪽으로 수비 모두 들어왔고요.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현석의 풋백 플레이. 이제 점수차 두 점 차입니다. 61대 59. 실수 한 번이면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 우동현 두 명 사이 비집고 나왔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박주원 그리고 점프슛까지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우동현이 잡아냈습니다. 이제 샷클락 5초. 우동현 왼쪽으로 바운드 패스. 골 밑에 정준수 받고요. 3초 남았습니다. 정준수가 그대로 던져봅니다. 자, 여기서 자유투 두 개가 나오네요. 아쉬워하는 최형욱. 최형욱 개인 파울 3개째. 정준수의 영리한 플레이인가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도저히 슛을 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62대 59.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점수차는 석점차. 2구도 들어갑니다. 22득점째 성공. 63대 59. 김현주 감독 대행의 모습 초조해 보이시죠? 누구보다 초조한 양팀의 선수들과 감독들. 최영욱 골 밑으로 열어줬고요. 정겨운이 점프샷 들어갑니다. 가볍게 득점 성공. 63대 61. 두 점 차. 알 수 없는 승부. 우동현 이진욱을 앞에 두고 드리블 이어갑니다. 열어주고요. 이동희 다시 한번 우동현 더블팀 이겨냈습니다. 오른쪽 외곽 그리고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 동점 찬스 앞쪽으로 길게 이진욱이 레이업까지 동점 만듭니다. 게임 리셋 63대 63.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63대 63. 우동현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기원의 파울. 정기원도 파울 3개째. 건국된 팀 파울 3개. 자유투가 우동현에게 주어집니다. 절대로 역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은 명지대학교. 그러나 이제 동점입니다. 4쿼터 5분 남았고요. 35분을 앞서 있었습니다. 명지대학교 2구 준비합니다. 우동현 2구 들어갔습니다. 64대 63. 이제 한 점 차. 득점 한 방이면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 이진욱. 이진욱 돌파 이후에 두 명 사이 바운드 패스 뒤로 빼줍니다. 최진광. 두 명 사이 그리고 본인이 점프슛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서현석이 티빈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여기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자, 22분에 이동희 선수가 반칙이 있었고요. 이동희 개인 파울 두 개째. 자유투 두 개. 서현석의 몫입니다. 이제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면 역전에 성공하는 건국대학교.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점 64대 64. 서현석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35분을 뒤졌었던 건국대학교 역전에 성공합니다. 65대 64. 이제 역전 리드는 건국대학교. 그러나 한 점 차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우동현 왼쪽으로 김효순.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스틸 성공. 이진욱 빠르게 이어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최진강이 왼쪽에 있고요. 본인이 해결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정경훈이 마무리했습니다. 스코어 67대 64. 자, 과열되는 경기 양상. 자, 이진욱 선수가 넘어지면서 땅을 쳤던 모습인데요. 선수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고요. 그리고 작전 타임을 부르는 김현주 감독 대행. 자, 이런 부분은 오늘 주부심께서 잘 끊어주셔야겠죠. 지금 양팀 벤치가 많이 흥분을 한 상황. 그만큼 전수차가 좁혀있고 경기 흐름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김현주 감독 등이 끊어줬습니다. 67대 64 석점차. 역전에 성공했던 건국대학교. 김현주 감독 등이 여기서 어떤 작전으로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정주수 선수가 4개의 파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주 선수를 이용한 포스플레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요. 결국엔 외곽 싸움인데 지금 건국대학교의 최진강, 이진욱, 이상훈 그리고 정교훈까지 이 포가드 라인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명지대학교의 작전, 김현주 감독 대행이 어떤 비책을 갖고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67대 64. 네, 선수 교체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자, 팀 파울은 건국대학교가 3개, 명지대학교가 2개입니다. 지금 명지대학교는 작전 타임을 2개를 사용했고요. 건국대학교는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본다면 막판에 작전 타임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껴두고 있는 양팀 감독들이고요. 고작 석점 차입니다. 명지대학교의 공격. 박주원 뒤쪽으로 빼줍니다. 정엽, 이동희, 정준수 받았고요. 정준수 다시 한번 박주원. 샤클락 5초. 박주원 두 명 사이 정준수 그대로 던집니다. 3초 남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였습니다. 최진광 지공을 펼치고 있죠.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진욱. 이진욱 돌파 최진강에 빼주고요. 5초 남았습니다. 최진강 점프슛까지 두 점 들어갔습니다. 최진강의 득점. 69대 64. 5점 차로 벌려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흐름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최영욱이 달라붙고 있고요.
앞에 정겨운 이진우까지 골밑 돌파할 때 반칙 이진욱의 파울 이진욱도 파울이 3개째 정규훈, 최용욱, 전태훈, 이진욱이 모두 3개째입니다 서현석까지요 3분 22초 남았을 때 조심해야겠죠 건국대 이제 파울 4개째 반칙 한 번이면 명지대학교의 자유투를 헌납하게 됩니다 69대 64 5점 차 뺏겼던 리드를 찾아오기 위한 명지대학교의 공격 또다시 파울 이번엔 푸싱 파울 11번에 최영욱의 파울 최영욱 파울 트러블 자유투 두 개 이제 건국대학교의 모든 파울은 명지대학교의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또 다른 변수 69대 64 5점 차 박주원이 자유투 준비합니다 박주원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69대 65 넉점 차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가면서 이제 석점 차 3분 16초 남은 상황 이진욱 자 이진욱 두 명 사이에서 최진강을 봤습니다 최진강이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길었어요 리바운드 이동희와 정교니 경합을 했었는데요 공격권은 명지대학교 자 우동현 정희엽에게 정희엽 홈팬들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명지대학교 선수들 동점 역전을 향한 흐름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건국대학교 69대 66 석점차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정희엽이 던집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진욱 받아냈고요 3명 사이에서 빼줍니다 최영욱 앞쪽으로 최진광 다시 한번 최영욱 이진욱에게 정겨운 노루 패스로 최진강을 받고요 최진강이 골밑을 봤어요 정겨운 2점 그리고 덩크슛 실패했습니다 욕심을 부려봤던 서현석 공격권은 명지대학교로 성공했다면 흐름을 완전히 가질 수 있었지만 과욕이 부른 것 같습니다 서현석이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선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덩크를 시도해봤던 서현석 그러나 공이 미끄러지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운드 패스 골밑을 봤어요 정준수 자 여기서 11번에 최용욱 선수의 반칙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용욱 파울아웃입니다 자 여기서 더블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공격권이 계속해서 명지대학교로 살아있습니다 파울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공을 놓쳤어요 턴오버 이 중요한 흐름에서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1분 56초 남은 상황 자 석점 차에서 공격권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 그리고 황준삼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역시 아껴뒀던 작전 타임 이 타이밍에 사용을 하는군요 자 앞서 있었던 최용욱 선수와 정준수 선수의 볼 경합에서 심판이 처음에는 최용욱 선수의 반칙을 콜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블 파울에 의한 그냥 볼 경합에 의한 몸싸움이라고 보고 파울을 다시 한번 취소를 하면서 최용욱 선수의 파울이 아니라 그냥 공격권만 명지대학교로 지적이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최용욱 선수가 파울 4개 정준수 선수도 역시 파울이 4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파울 4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지적이 돼도 한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양팀 선수 모두 파울이 아닌 그냥 볼 단순 볼 경합에 의한 터치라인 아웃으로 판정이 최종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제 석점 뒤져있고 석점 앞서있는 양팀 김현주 감독 대행과 그리고 황준상 감독의 머릿속에는 어떤 작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분 56초 어떤 결말이 나와도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 석점차, 석점슛 하나면 동점입니다. 정준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진광, 정겨운, 정겨운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5초 남은 상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정겨운, 다시 한번 최진광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최진광의 득점. 우동현, 정이엽, 정이엽 두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정준수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 살려냈습니다. 골다툼 치열해요. 다시 한번 정준수 쪽으로 왼쪽으로 빼줍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바운드 패스 이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원의 파울, 정기원도 파울 4개째.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이동희의 자유투. 71대 66, 5점 차. 자유투 19,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귀중한 타이밍에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역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71대 66, 5점 차. 이동희 2구 준비합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이진욱, 이진욱 두 명 사이에서 외곽을 봤죠. 탑에서 서현석, 이진욱, 최진광 쪽으로. 최진광 골 밑에서 공 놓쳤습니다. 턴오버 빠르게 이어갑니다. 이동희 그리고 정이엽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공마저 림이 외면하고 이번엔 건국대학교의 찬스, 최진강, 서현석까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73대 66, 7점 차. 그러나 여기서는 최영욱의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결국 최영욱 5반칙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행석 선수가 들어오죠. 네, 앞선 상황 그 최영욱 선수와 정준수 선수의 상황이었죠. 점프볼이었군요. 화면 쪽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서 잘못 또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욱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우동현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조금은 멀어 보이는 점수차.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늦춰선 안되겠죠. 67대 73, 6점차. 우동현 자유투 2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68대 73, 5점차에서 건국대학교 황준상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5점 차에 36.4초. 명지대학교는 석점 플레이를 비롯한 공격을 이어나가야겠고요. 건국대학교는 기존에 펼쳤던 이제 트랩 디펜스나 압박 수비를 통해서 명지대학교 공격을 차단을 해야겠죠. 자, 이제 황준삼 감독이 어떤 비책을 가지고 이 마지막 36초를 보낼 수 있을지. 지금 흐름이라면 파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개 팀 파울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서 명지대학교를 수비를 할 거고요.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이 파울을 이용해서 빠르고 강한 압박 수비와 공격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73대 68, 5점 차. 3쿼터 그리고 4쿼터 5분여까지 앞서 있었던 명지대학교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이 5점 차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작전 타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명지대학교에게 하나의 작전 타임이 더 남아있고요. 자,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파울 아웃을 당한 최영욱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캡틴 고행석 선수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고행석 앞쪽으로 이진욱,
고행성이 받았습니다. 득점 찬스 정겨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의 파울. 푸싱 파울. 게임 반칙 두 개째. 이제 점수차는 5점차 31초 남았고요. 정겨운이 자유투 준비합니다. 이 자유투가 들어가면 사실상 승리를 굳힐 수 있는 상황. 73-68 커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홈팬들의 응원. 정겨운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74-68 6점차. 2구마저 들어간다면 승리에 더욱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상황. 2구도 들어갑니다. 75-68 7점차. 우동현 우동현 골 밑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갈까. 블락샷 성공. 서현석 승리를 지키기 위한 서현석의 블락샷 앞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서현석 뒤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경기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오늘 경기 75-68 7점차 건국대학교가 앞서면서 2초 지났습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가 마지막에 대역전승을 이뤄내면서 75-6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건국대학교의 승장이신 황준상 감독과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최진강 선수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기 멋진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건국대학교의 최진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동국대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플레이오프 가려면 그거 놓치고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또 이틀 쉬고 운동하면서 다시 해보자고 팀 잡고 해서 이렇게 뭉쳐서 이겨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4승째를 기록을 하면서 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희망을 조금씩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남은 경기 이제 3경기인데요 모두 승리할 수 있겠죠? 고려대전 네. 네, 열심히 해보고 일단 성대 목요일날 성대전을 꼭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성대전에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경기까지 포함해서 올 시즌 본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앞으로 다치지 않고 시즌 마무리하는 게 자, 그러면 오늘 승리했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TV를 보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저희 건국대학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활약을 펼쳐주신 최진강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최진강 선수 만나봤고요. 황준상 감독과의 인터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대로 중계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가 원정팀 또 승리를 거두면서 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불씨를 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고 또 활기찬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